투표 중에 한국 여자의 인생 뭐 이것도 갈라치기야? 한국 여자로 살기 난이도 하. 여자로 태어나서 대학 졸업하고 23살쯤 조소기업 취업. 이건 어디 쉬운 줄 알아? 굉장히 편협한데 이거 자료가? 여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아니 부모 잘 만나야 돼. 대학 졸업하려면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하려면 지원 안 해주는 부모도 있을 텐데 일단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여자로 살건 남자로 살건 그 직장 6개월 다니면서 대출 3-4천 받기. 대출금으로 성형 발품 끝에 칼이나 권은비가 다녀간 유명한 성형외과 찾음. 눈, 코, 가슴 원하는 부분을 적당히 성형. 유명 성형외과 97% 이상 성공률 보장. 자연스럽고 이쁜 얼굴, 디컵 이상의 몸매를 얻음. 이후 남은 대출금으로 피부관리와 헬스를 꾸준히 하기. 슬슬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BJ 등 플랫폼에서 활동 시작. 1년 지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넘어섬. 24살이 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그냥 판타지 같은데? 희망사항, 희망사항.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편협하게 한국 여자로 사는 게 난이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이 굉장히 좀 편협한 사고방식이네. 여기 열등감이 다 여기 열등감이 다 묻어난다. 그러니까 역캠들 돈 쉽게 번다 이거야. 이건 역캠에 대한 역캠 인플루언서 역캠 인플루언서에 대한 열등감. 아니 내가 이 사람 까는 거는 너무 편협하지 않아? 이런 게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아니 조소기업 들어가갖고 일하는 건 쉬운 줄 알아? 월급 받기 쉬운 줄 알아? 일단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돼. 성형하면 다 이뻐지는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백수일 것 같아. 아주 편협하다. 1년 지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넘어섬. 10만 명 찌는 건 쉬운 줄 아나 보네. 개나 소나 좀 얼굴 반반하고 그러면은 다 10만 명 찍고 그런 줄 아나 보네. 진짜. 24살이 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인플루언서 시작. 공동구매 스토리 광고를 통해 건당 100만원 수익 올리고 모델, BJ, 방송 등 월 수입 500만원 넘음. 몇 달 후 대출금 다 갚음. 진짜. 판타지를 쓰고 있네, 판타지를. 현실감 1도 없네. 그럴싸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는 거지.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말. 25.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뭔가 이렇게 저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들 자료를 좀 걸릴 줄 알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편협하네요. 25, 32살까지 7년 정도의 명품 호캉스 존잘 헬창들과 즐기며 놀기. 다 자기가 목격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아주 열등감의 산물이네. 이럴 시간에 자기 개발해가지고 이런 병신 같은 글 망상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해라. 진짜로 너무 안심하다. 너무 안심해. 가끔씩 DM 오는 연예인 모델과
샥스 하면서 오르가즘 느낌. 남성 쾌감의 열 100배. 아 진짜 개찐따다 개찐따. 한 줄 한 줄이 진짜 30대 중반 접어들면서 대기업의 남자 DM 주변 소개받으면서 슬슬 결혼 각본. 이뻐서 남자 줄 서. 너무 찌질 너무 찌질아 너무 찌질해. 댓글은 그래도 좀 덜하네. 얼굴을 떠나서 저 진취적으로 살려면 남자가 좋다. 생리해야 되고 여자를 살고 싶으면 고추 떼라. 결과 보고 깜짝 깜놀했네. 코트팬은 왜 이유도 없이 거세당했을까? 진짜? 결과가 어땠길래? 선택지가 개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없는 거야?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삶의 난이도? 각각의 삶의 난이도? 난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할게 그냥. 그냥 아무거나 할게. 와. 넘어갑시다. 네. 대구에서 14종 추돌사고 있었다고? 대구 70대 전기차 운전자 14종 추돌 급발진 주장. 알고 보니 엑셀 페달과 혼동했었다고. 처음부터 보자. 오 쉣. 우와 전기차가 힘이 진짜 좋구나. 몇 대를 박은 거야. 우와 다행히 오토바이는 비껴가고. 와, 그냥 밀어버리네, 경찰을. 전기차가 힘이 진짜 좋구나.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었으면 운전대 좀 잡지 마라,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혐오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식들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아. 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순간 토크백 다 쓸 수 있어서 무지막지하지. 그러니까 힘이 무지하게 좋네.
동네 벼룩방에 한 번도 안 쓴 아기 침대가 올라왔다고? 아랫줄에 성깔이 하도 이상해 희한해서 라고 적혀있다고.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아기 침대가 올라왔는데 아기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아기 침대인데 성깔이 하도 희한해서 라고 적혀있다는 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해를 못하겠네. 소설 패러디라고 하네. 아, 소설 패러디라고? 아, 어렵네. 해석해야 되네. 이 사람 깜빵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 저 소속사 대표한테 무고죄로 역풍 맞아가지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예. 이제 이 사건 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 방송 출연해가지고도 뭐 연예계에서 상처 졸라 많이 받았고 어쨌고 저쨌고 뭐 인터넷 방송에서 BJ하고 있는데 뭐 산티난다 뭐 창녀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막 쏟아내면서 저 박미선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막 공감대 얻고 막 이랬었던 사람인데 그거 한 번만 링크 좀 줘봐봐. CCTV에 나온 모습. 전담 빠는 거야? 룰루랄라 앉아서 전자담면 느긋하게 피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 그러니까 그 기획사 대표랑 기획사 대표랑 뭐 좀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 보지. 그랬는데 이제 막 질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의 연인 사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좀 서로 삐걱였나 보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성폭행으로 신고해 버려야겠다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을 한 명 묻을 생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고죄가 성립되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아이의 허구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야만 무고죄로 할 수 있잖아. 그만큼 무고죄가 성립되기 힘든 건데 이 사람은 무고죄로 벌을 받았으니 24살. 이슈 선생 이 양반 안 끼는 데가 없구만. 뭐 그냥 다 있네. 모든 이슈를 다 다루네. 이슈 공장이네. 이슈 공장.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들었고 알바도 했었고 뷰티 모델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딱 그냥 제 생활비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어려웠구나. 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집 상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집 사정이 왜 어려워진 거예요?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섯 번 정도 계속 사업이 계속 안 되셨어가지고. 아, 사업이 다 안 되셨구나. 네.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럼 뭔가 일을 하긴 했어야 됐네. 네. 다이아 때도 제가 손익분기점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매달 70만 원씩 용돈을 받아서 썼어요. 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셔요? 아빠는 제주도에서 낮에는 짬뽕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낮에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진짜 코미디다 코미디. 저녁에는 작은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저 낳고 나서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네, 계약직도 이제 이게 한계가 있고 잘 안 구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고. 두 분이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500만 원 뿐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또 아빠 빚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사업하면서 지금 빚을 갚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그러면은 돈을 갚아야 되고 벌어야 되니까 BJ를 선택한 거예요. 네. 변화하면 힘들었겠다 집에다. 부모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어렵다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아 전화 할 때마다 저요 사실. 도와달라고? 네. 왜냐면 이제 너무 힘들고 나서? BJ는 주급으로 정산을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괜찮았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아 진짜? 와 정말? 한 주에? 그러면 한 달이면은 그래도.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잘 벌었을 때 제일 잘 벌었을 때가 그 정도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그냥 보내드렸는데 뭐 3천만 원 막 2천만 원 막 해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보내줬어요? 와. 뭐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뭐 소미야 좀만 해줘 하면 또 그거 해드리고. 이제는 자기의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티를 못 내겠어요. 근데 소녀야 아 근데 너무 안타깝지. 케이 소녀 야 근데 어떻게든 집은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절 못하는 거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건 상처가 되고 속뜻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건 상처가 되고. 친한 언니, 오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아, 너무 밝게 지내려고 해도 막 수입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충동적으로 나쁜 생각이 갑자기 나요. 안 되는데. 보내주고 돼요. 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지금 상태를 하고 내가 관종도 아니고 난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난 괴롭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BJ가 아니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네. K 청지하 작은 노선을 하고 쇼핑몰 모델 알바도 했었고 카페송인데 그리고 또 전속 계약도 끝났고 저는 더 이상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일반인으로서 그냥 별풍선 같은 거 받으면 그냥 리액션 하고 섹시한 옷 입을 때는 섹시한 옷 입고. 아, 이 사람 아프리카 TV였어?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별풍선이라고 얘기하냐?
저기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리액션을 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방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약간 그 청순돌 이미지,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사람들이, 우리 뭐, 소미 씨는 다 아이돌 다 청산했고, 다 끝났는데, 소미 씨한테 원하는 모습이 어떤 아이돌스러움을 자꾸 원해서 뭔가 BJ 활동하는 거 좀 부딪히는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최근에 개인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흡연하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담배를 권장하는 사진도 아니었고 권유하는 사진. 아, 뭐 솔직하시네 그래도. 흡연도르 털털함 획득하셨잖아 한 잔에. 예. 그래서 뭐 소속사 사장 뭐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청주교도소 지금 복역 중이시잖아. 예. 반성하고 있으시잖아 한 잔에. 솔직한 흡연 하시잖아 한 잔에. 골 때리다. 근데 진짜 골 때린다. 얼마나 있어야 돼? 한솜이. 팬더 TV라고 하네. 초미라는 이름으로 팬더 TV에서 했었다.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되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럼 일관되면은. 야, 진술 일관시키는 것도. 야, 이게 일관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재판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대체 왜 소속사. 다시 3일 후에 같은 사태 그 똑같은 대표를 만나면서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이 BJ는 소속사 대표가 불러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대표는 이 BJ가 찾아왔다라고 얘기가 의견이 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3일 후에 같은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하고요. 야, 이게 무고죄로 역풍을 맞게 된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네. 성폭행 정황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입증시키기 어려운 그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이지. 맞지. 마음의 상처 뭐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성폭행 당한 사람으로 보이기는 힘들지. 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옆쪽 모습이. 예. 그 다음에 그 만난 다음에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만났던 날 이 대표한테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춤추듯이 꽁쑥꽁쑥 뛰어나가요. 근데 3일 전에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그 똑같은 대표를 만나면서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에 의하면 이날 이 BJ는 BJ 활동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후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대표가 노력해보겠다라고 답을 했더니 저렇게 기분 좋아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빵을 살고 나와도 얼굴만 예쁘면 다시 저런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CCTV가 저 대표님을 살리셨다. 자, 어쨌건 이 사람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2025년 9월 20일까지 복역을 하게 된다. 현재 다이아 멤버들 중
고인 멤버인 이소율만 마팔로우 중이고 BJ 전향한 후에 6명 모두 소미를 언팔했다. 아, 전 멤버가 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전 멤버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제가 사과드릴게요. 고인인 줄 알고 예 미안합니다. 예. 왜 죽여? 쏘리. 전 멤버였던 이소율이라는 분이 마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그마저도 언파를 했다. 외동이었다 그러네. 그건 레전드긴 하다. 인스타는 야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파스타 잡수시고 계셨는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콩밥 드시고 있네. 아마 지금 자고 있겠지? 새벽이니까. 사람 일 참 모른다. 몰라. 그래도 인생 최고 업적이네. 다이아 멤버였다는 게, 가수 활동했다는 게. 근데 인생의 종착지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있을 줄 알았을라나. 고점은 다이아로 찍고. 낙차가 너무 크다 진짜. 낙차가 너무 커, 이 사람. 넘어갑시다.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 듯. 예, 그렇게 막 자료가 엄청 많이 올라왔던 건 아니었어서 잘 봤습니다. 오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